언젠간 슈퍼개미 됐어! 뭔가? 됐어! 슈퍼개미 됐어!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지금 다 왔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동안? 뭐뭐 보라 그랬어? 반드시 하고 엔터 뭐하러게 호우! 완전 줄여. 난리 났어 지금 텔레그램. 지금 난리 났다고. 이런 거 잘 맞춘다니까. 진짜라니까.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잘 맞춘다고. 우리나라에는 워렌 버핏이 한 10만 명은 돼. 잘 그거 기억나? 옛날에? 라이브 할 때 CJ 제일제당, CJ E&M, CJ 본주까지 막 우르르 막 떨어지니까 라이브 할 때 사람들 물어보잖아. 그러면 괜찮다 안 괜찮다 다 얘기해 주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괜찮다? 아, 기억 안 나나? 자기는 안 봤나? 회사 좋다 그랬어. 여기 형들은 기억해. 여기 이제 우리 매니아 형들은 기억해. 초기부터 같이 한 사람들은. 근데 어떤 형이 CJ 회사 어렵다고 이제 큰일 난다고 회사. 이거 회사 진짜 안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이거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특히 CJ 제일제당. 너무 눈에 주가는 계속 빠져. 우리도 좀 샀거든. 처음에 CJ 또 사후 사다가 CJ로 바꿨어. 회사는 계속 좋아져. 주가는 빠져. 근데 나는 왜 빠지는지도 알고 있었어. 그때 그 형이 주식도 못하는 게 어딨어 씨. 오래 못 피지. 오늘 호 나오네. 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 아니 그냥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데 도대체 뭘 본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봐. 못 봐. 그냥 주가를 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아 회사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내가 우리 회사야. 내가 CJ의 재은이 형이란 말이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우량자산 팔면은 바로 부채 까는 거고 우량자산도 빵빵하지. 회사들 규모 점점점 커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무슨 테크 산업이 아니잖아. CJ E&M 같은 것도 포트가 딱딱딱 짜져 있잖아. 오늘은 좀 덩달이로 가는 게 있어 CJ E&M이. 그리고 우리 투익금 박씨가 있었는데 내가 투익금 박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투익금 박씨 오늘 CJ E&M 어떡하시겠어요? 까 박반장 까 까 어, 투자 감각이 있어요. 남들하고 좀 다른 면을 봐야 돼.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뒷면을 봐야 된다니까. 뻔히 좋아지는데 눈앞에서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그동안 CJ 막 물어봤잖아. 형들이 기억할까? 라이브 하면은 거의 매번 이제 CJ 다 남아 기록에 다 남아 있어. 이거 보면 돼. 옛날 거 보면 CJ 항상 물어봤어. 왜 물어봤겠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텨야지. 버티든 좀 계속 사야지. 회사 좋은데 CJ 같은 거는 배당까지 하면 개꿀이지 개꿀. 거의 막 상한가 날아가는데. 참 쉽죠. 이거 기다리지 못하고 회사를 볼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형은 얘기하는 말투는 워렌 버핏이었어.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여기들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 봐가지고 알지. 그냥 그 형이 어떤 레벨인지 그냥 척 보면 알지. 얼마 전에 다른 방송 갔잖아. 거기도 댓글 보면 다 워렌 버핏이고 막 넣어두세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 저거 하겠어. 힘든데 요새 조금 괜찮아요. 요즘에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정관념에 박히면 투자는 안 돼. 유연하게 봐야 돼. 그래서 왜 안 좋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냥 겉으로만 딱 보니까 어 부채 많네. 뭐 하느라 생긴 부채인지 그리고 어떻게 줄지 BM이 그 회사의 부채를 줄여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생물 쪽이 돌아서긴 했는데 CJ의 생물 쪽은 이제 정상화가 좀 된 거야. 근데 다른 쪽에 가장 가공식품 쪽 그 성장세는 바뀐 게 없어. 내 눈에는 오늘 주가는 뭐 확 뜨고 막 이렇게 됐지만 바뀐 게 없다니까. 가격만 이렇게 움직여. 그럼 거기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봐라 오늘 또 이제 우르르 들어. 더 가긴 더 가. 더 가긴 가는데 깠어. 이번에는 장이 2300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나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지금 완전 혼자 나왔잖아. 내가 2100 어? 맞아 안 맞아?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슬슬 사람들이 까먹어 이제 좀 있으면 얘기했잖아. 어? 극장 이런 것도 있잖아. 처음에는 아무도 사람 없다가 그런다니까. 주식시장이랑 똑같아. 인간의 본성을 알면 똑같아. 오랜만에 주식했어. 나 주식 얘기를 너무 안 했잖아. 오늘 테슬라 얘기할까 하다가 누구 다른 사람이 테슬라 얘기했어. 근데 생각보다 잘했더라고. 걔가 주식은 못하는데 그런 건 잘해. 테슬라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우리도 2차전지 있어. 근데 우리는 작년에 샀어. 언제 샀나 보자. 요즘 좀 줄이고 있어. 포스코 케미가 작년 여름부터 샀네.
우리 수익 많이 났어 이거. 그때 샀다고. 아무도 안 볼 때. 삼성 SDI 있고 또 다른 것도 중소형주들 있어. 근데 삼성 SDI는 다 깠어. 까고 막 날라가. 근데 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는 내 눈에 훤히 보이거든. 라이브에서 또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이익이 어떻게 나고 어떤 건지 눈에 훤히 보여. 근데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1년 사이에 한 5만 원만 더 오르면 더블 오르는 거거든. 근데 회사가 그 두 배 오를 만큼 회사가 좋아졌냐?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두 배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 왜 그런 이런 심리가 형성됐는지. 처음에 나는 밸류에이션만 봤거든. 근데 그 뒤는 아, 왜 이런 쏠림이 현상되는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아, 사람들의 좀 심리가 좀 보이더라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수익을 다 먹으면 좋잖아. 나 안 그러려고. 나 돈이 무셔. 돈이 무셔. 세금상 무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국다구에 팔면 또 어떻게 해. 또 각광 받잖아 삼성 SDI 이런 거. 우리 힘들 때 이렇게 모아놨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좀 수익 좀 많이 내시죠 하면서 탁 드려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익 내야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야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이지. 아 나는 이 구간 게임만 하겠다. 이 영역은 다른 영역이다. 다른 영역 게임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거야. 가입자들이 좀 늘어나니까 부담스럽더라고. 주식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맨날 가입 취소도 아니 얼마나 여기 이상한 댓글이 달린 거야. 후원 계좌 너무 보기 싫다고 좀 없애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야. 아주 힘든 사람 여기 힘들다고. 어? 후원 계좌 없는 계좌 제가 좋은 계좌 소개시켜 드리니까 저쪽 좋다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나 댓글 뭐라고 달렸는지 뭐래? 싫은데요? 구독수 줄여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안 가.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나는 가입 달 그거 매크 달고도 응.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응. 이 사람 가입은 안 했는데 응. 할 것 같아. 아 미치겠어. 아니 가입 취소 좀 해. 괜찮아. 넣어도 괜찮아. 후원 그거 왜 넣냐면 그거 알잖아.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 표시 있잖아. 서로 고마움의 표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해가지고 저거 돈 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 알잖아. 어? 지금 힘들지만 괜찮다고. 가입도 괜찮다고. 더 이상 가입 이거 그 구글에서 그 가입자 제한 그거 없나? 아 돈을 또 올려버리면 아 이게 또 이게 좀 그래 이게 아마 구글 애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 어? 가격 올리면 되지. 딱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근데 가격 올리기 위해서는 좀 이게 좀 그래요. 미친놈이네 이거. 미친 힘들 때 사면서 지하에 살면서 막 추워가지고 또 옷에 떨면서 아 돈을 올려서 막 이렇게 남의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고. 오늘 텔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 잘 수익 내면 다른 섹터 다른 사이클 수익 내기가 자주 쉬워집니다. 또 누가 댓글로 그거 아무나 다 아는 얘기 했죠. 우린 작년에 남들 안 살 때 샀어. 지금 홀딩 중에 홀딩 중이야. 인텍 플러스 이런 거 작년에 개바닥에 샀어. 우리 사람들 다 50% 이상이 다 수익 나 그랬단 말이야. 오늘 조금 살자 그랬어. 오늘.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야. 지금 누워있는 것들 있잖아. 걔네도 가거든. 봐. CJ도 그동안 엄청 누워있는데 이제 좀 먼저 가기 시작한 거야. 올 게 보여 나는. 여기서 수익을 내야 거기서 또 이게 되지. 어? 근데 계속 거기 있다가 있잖아. 거꾸로 가. 사이클 안 온 거기서 이제 막 있는 거야. 지금 아마 이거 보면서 소외된 형도 있을 거야. 힘든 일. 와, 씨, 뭐, 개고통 받는 거야. 오늘 막, 촥촥 오늘 엘스베크 막 10% 올라가. 이거 보면서 막 진짜 짜증날 거야. 우리 바닥에서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리스크는 올라가고 먹을 건 이제 점점 주는 상태고 자기가 두고 있는 종목은 이게 좋은 거야. 이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손절을 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이제 오늘 막 급등하는 거 반도체 막 이런 거 가는 거야. 가잖아? 또 여기 가면 또 이제 또 뭐 와 코로나 확산 뭐 조직으로 무한방법이라니까. 그거 알려줬잖아. 내가 얼마 전에 되게 가슴 아픈 댓글 받은 게 있어. 요새 매일 어마어마한 거거든. 읽기는 다 읽는데 답장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출판사 쪽에도 바로 와. 괜찮아 요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자기 할머니인데 투자금이 천만 원인데 유사 투자자분에 연 250만 원을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거 보면서 참
순수하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 오면 여기 보는 이거 유사회통들 보거든? 사람들 좀 진짜 좀 사람답게 살래 그냥 그런 분들 오시면 250만 원 들고 오셔도 좀 무료로 해주던지 돈 주고 좀 돌려보내고 그 있잖아 도박판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 오면은 그거 오지 말라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는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250만 원을 지금 유사 투자라는 분을 들으시는 분을 그 연세도 많은 분들한테 그 돈을 받고 싶니? 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얼마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하고 지금 안 된다는 거 있잖아. 결국은 와요. 오늘 또 뭔 얘기냐. 급등하는 반도체주들 상승에 너무 취하지 말고 좀 줄이자. 그리고 매도한 현금으로 욕심내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현금 좀 들고 있자 지금. 현금 들고 있고 현금 대응으로 있어. 또 위기가 오면 되는 걸 지금도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2300까지는 좀 더 간다고 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매크로가 너무 좋아 지금은. 지금은 겁낼 적이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코로나가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그 철강님 찾아가지도 않았잖아. 이건 별거 아니다. CJU 호우 수익 나신 분들은 다 까시죠. 1월 8일 날 내가 사자고 했죠. 기존에 좀 있었는데 계속 추매했지. 조금 줄여서 반도체 더 가지. 더 가고 대장주는 내가 얘기했잖아. 하이닉스라고. 하이닉스가 대장주고 2차 전지 쪽은 우린 줄였어. 더 가든 말든 몰라. 그리고 듀폰. 아 오늘 주식 얘기 많이 한다. 듀폰 누가 물어보더라. 아 왜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왜 사냐고. 아 그러면 그날 이제 김 작가 거기 갈 때 내가 미국 주식은 막 종류가 엄청 많아. 이것저것 보고 좋아보이는 그때그때만 레포트 보고 막 이렇게 보면 산단 말이야. 그럼 그때 거기 가가지고 폭등하는 거 뭐 나 수익 이만큼 나고 있는데 얘기해? 그럴 순 없잖아.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요, 뭐 애플이요, 뭐 얘기할 순 없잖아. 그리고 남들 가면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특이한 거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듀폰이 내가 마이너스 1이거든. 한동안 내가 보잉 얘기했잖아. 보잉이 좀 플러스 났어. 보잉이 지금 수익률이 이제 괜찮아. 잔잔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듀폰을 한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뭐 미국 주식 뭐 하나만 막 얘기하려는 거야, 계속. 아, 부담스러운데, 아, 그럼 내가 제일 터진 게 뭔가 그랬더니 제일 터진 게 이렇게 듀폰이더라고. 그거야! 아무 의미 없어. 제일 많이 터졌어. 아니, 뭐. 아니, 나는 터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수익 내기 그거 나 한 주씩 사 뚝뚝 산다고 조금씩 마이너스 났어 그동안 계속 떨어지니까 그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뭔 종목 말을 못 하겠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아기자기 했잖아 만 명일 때가 제일 좋았어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막 얘기하고 싶거든? 섹터가 아니라 딱 그냥 딱 그땐 좀 얘기했잖아 그때 이겁니다 그때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나 이거 산다 물렸다 이만 아 이마트 이제 해방됐어 이마트는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서 케어하기로 했어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마트 어? 거기서 어떤 애널리스트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거 사야 된다 얘기했어 이제 신사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채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 거기서 물어봤거든 이마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개물렸는데 우리 아들도 물렸어 118,000원 이제 앞으로는 이마트 문의는 이제 신사임당 채널 그거 말고는 작년에 이제 괜찮았잖아 우리가 우리 요, 그리고 보는 형들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고마워 우리가 끈끈한 그게 있다고 근데 신규 유입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좀 얘기하기가 뭐 한데 지금 이제 수출주로 탄력 쫙 받고 소외되는 거 엄청 소외받는 거거든 근데 소외받는 것들 중에서 주가는 빠져가지고 CJ가 주가는 망했네지만 실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좋은 회사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쭉쭉 가, 조정 쫙 받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한번 갈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올 한반기 꿈을 좀 길게 봐야 돼. 또 다 얘기해줬다, 이거. 지금은 내가 얘기한 거 들고 있어야지. 2차 전지까지 남들이 힘들어 할 때 있잖아. 좀 샀던 거 있잖아. 우리는 그거, 저 중소형주들은 힘들 때 샀어. 포스캠이랑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는 줄인다니까. 이걸 역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발상이 아니야. 이거 절대 역발상이 아니야. 역발상은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는 게 역발상인 거고 이거는 남들이 다 착각하는 거를 싸게 사모으는 거야 남들이 무식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워렌 버핏 100만 명 보유국이라니까
다들 워렌 버핏이야. 그 형은 CJ 쇼쳤으면 지금 뒤졌어. 근데 이분 완전 여포였다니까.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 남아있어. 너더라고.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그런 형들이 초과 수익에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초과 수익에 마련 발판하고 기업이 돈 벌어서 주주한테 환원해주고 질 수가 없다.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지하 탈피한다. 투자는 대중의 오해를 사는 거야.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다 보면 어떻게 돼? 슈퍼개미. 슈퍼개미!